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마귀에 대해서 쭉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세히 마귀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많이 배웠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은 육신도 있습니다. 자, 마귀가 외부에서 오는 가장 큰 대적이다라고 볼수 있다면 주적이고 육신은 적과의 동침이에요. 나에게 나와 항상 붙어 있는 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파이도 이런 스파이가 없고 뗄래야 뗄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뗄래야 뗄수 없는 적이에요. 육신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는 또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휴거하기 전에는 이 육신과 분리가 될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와 우리와 함께하는 대적이다. 내부에서의 적이 원래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과의 이 전쟁, 이 부분을 육신의 특성과 이 죄의 특성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육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파트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실행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은요,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자, 현재형으로 돼 있죠? 우리의 옛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현재형으로 돼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매일 그렇게 못 박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사실상 교리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지만 계속해서 좀비처럼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비처럼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계속 못 박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섬기지 않으려면 현재 매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섬김을 하지 않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전 행실에 관해서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이전 행실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의 행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이 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만의 욕망에 따라 이미 썩어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죽었는데 이미 옛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전 행실, 내가 구원받기 전의 행실, 그런 행실들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매일, 이것도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사람을 뭐에 비유했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을 남편으로 비유해요. 그런데 정말 나를 못 살게 구고 힘들게 한 그런 남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과 분리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서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이 죽게 만들어서 이 혼이 분리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남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라는 옛 남편은 죽었고 예수님이라는 새 남편과 결혼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합해서 한 영이 된 존재예요. 그래서 결혼의 비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이제 법적으로는 자유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자, 에베소서 4장에는 옷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듯이 옛 사람을 계속 벗어버려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에 더러운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땀에 절어 있고 막 여기저기 묻어 있는 냄새나는 옷이 있어요. 그걸 입고 자겠습니까? 안 그러고 싶겠죠? 당장 벗어버리고 싶겠죠. 그렇게 옛사람의 그 행실들을 더럽게 여기고 이것을 매일 벗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전에만 벗겠어요? 점심 때라도 옷이 더러워졌으면 갈아입고 싶겠죠. 저녁 때라도 옷이 더러워졌고 그러면은 갈아입고 싶겠죠.
언제라도 옛사람이 옛사람이 등장해서 여러분에게 그 이전 행실들, 그 썩어진 행실들을 드러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옛사람이 드러나자마자 바로 벗어버려야 된다. 옷 갈아입듯이 매일 반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자,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 전쟁은 생각의 영역에서 1차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 생각의 영역에서 수행을 잘하면 행동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새 사람은 영이거든요. 나의 새롭게 태어난 영인데 너희 생각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가 더러운 옷만 벗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매일 벗고 매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육신은 죽었고 새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고 매일의 삶에서는 이 옷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진리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각의 영역에 있다. 자, 생각부터 옛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이 충돌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뭔가 파멸이 일어나고 열정 하나님과 열정이 식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일으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살리고 화평하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것을 구별해서 생각부터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옷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게 된 근거는 예전에 우리가 영적 수술에 대해서 다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수술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과 혼을 갈라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몸과 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옷처럼 혼을 덮고 있는데 벗어버리고 영을 새로 입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만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자, 육신은 한마디로 이렇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덩이. 이게 육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적용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적용하지만, 최종적으로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덩이가 제거되는 것은 휴거가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이 몸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은 다시 태어났지만 몸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덩이인 육신이 계속해서 욕심과 탐욕을 그리고 죄를 제시하면요. 영은 성령님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영원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해요. 그럼 이 혼이 이 육신과 영, 새로운 거듭난 영 사이에 갈등을 하는 거죠. 이 줄다리기를 어떻게 승리로 가져오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는 이내 안에 있는 죄를 이는 내 안에, 즉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이 육신 안에 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이건 혼의 영역이죠.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내가 이거 선한 것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런 의지가 있는데도 육신이 자꾸 끌어당기니까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 안에 다행히 성령님이 거하세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육신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도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세 사람만으로는 부족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자, 우리 전쟁 무기들은 뭐 말씀과 기도와 같은 영적 전쟁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물리적인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막강하게 역사하는 무기들인데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요새들은 상상들, 또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느니라. 이게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영 안에서 이 잘못된 생각들이 강한 요새들로 잡혀 있거든요. 육신적인 생각, 또 옛날부터 계속해왔던 습관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굴복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드는 작업이 우리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실제적인 칼, 총칼을 들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의 싸움이에요. 생각 안에서. 육신은 육신적인 생각, 영은 영적인 생각을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잘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등이 영적 전쟁 무기들을 잘 사용해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또 어떤 것이 더 성장하느냐, 육신이 더 강해지느냐, 아니면은 새 사람인 영이 더 강성해지고 성장해서 강력해지느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영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알려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죄의 특성은 성경들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줄입니다. 줄. 사악한 자는 자신의 죄악들이 그 자신을 붙들 것이요 그는 자신의 죄들의 끈들로 붙잡히리라. 자, 죄가 끈과 줄처럼 이렇게 올가매서 붙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줄들에 묶이면 어떻게 돼요? 끈에 묶이면 어떻게 돼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죄가 하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요, 그것은 이 여파가 반드시 남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달려가려고 하는데 못 달려가게 탁 걸어버린다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고 성기고 싶은데도 묶어버리고 주저앉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을 제약을 거는 그렇게 붙잡아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쫙 있고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고 했다가 죄를 지을 때쫙 브레이크가 걸려서 붙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거를 극복해서 다시 달려가는 것은 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한 번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예요? 이번 한 번만. 괜찮아. 이번 한 번만 하고 또 자백하면 되지. 아, 그래도 되지. 그렇게 속이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죄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은 더 멀리 가게 만듭니다. 나는 아, 이번 한 번만, 뭐 1km만 간다, 뭐 10m만 간다라고 생각했다가 수십 킬로미터를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10년이 낭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20년이 낭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죠. 이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의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자, 이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요, 1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섬겼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나사로는 나이가 있으니까 죽은 데서 부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을 이르면 이를수록 좋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아요. 왜? 죄 줄들에 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덜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더 쉽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좋은 습관들과 경건의 훈련들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게 인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행동이 반복되고 그것이 반복된 습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하고 너무 죄에 많이 빠진 채 시작하면은 손발이 이렇게 묶여 있는 채 이렇게 구원받은 채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또 풀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죄는 우리를 묶어 놓는다.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로마서 7장 14절에 따르면 죄는 이제 노예를 삼는 노예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알지만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 노예가 팔리듯이 내가 죄 아래 팔렸다라고 표현해요. 자한테 팔리면 어떻게 되냐? 죄의 종으로 생활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은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생들, 또 거짓 예언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함의 종들이다. 잘못된 교리로 오히려 부패하게 만드는 거고, 사람이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그가 그들에 의하여 노예로 속박되기 때문이라. 죄의 특징이에요. 왜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 관점, 이런 것들이 왜 악하냐면 거짓 교리로 사람을 종을 만들 수 있고 노예로 만들 수 있고 속박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행위 구원을 강조를 해서 이 종교 단체에 속해여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종교 단체에 묶여 있어야만 뭔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에 속해야만 구원이 있고,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죄를 씻을 수 있고, 로마 가톨릭에 있는 성사들을 해야만, 그리고 미사들을 매주 해야만 예수님을 매주 영접할 수 있고, 그렇게 죄를 고백도 하나님께 못하고 바로 신부들에게 해야만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여기에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거짓 교리는 노예로 묶어버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에 죄도 노예로 묶어버리고 속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도 그것을 시키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죄도 죄에 한번 굴복해 버리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해버려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시키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내 젊음을 희생해서라도, 내뭐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예처럼 일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 돈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내가 주인으로서 돈을 그냥 사용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우리 가정 생활이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그냥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돈을 도구로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목적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주 짓는 죄는 특히 그 죄가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악독한 노예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이 죄를 독의 비유를 하시는데, 일단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셔서 백성을 물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21장의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냈고 이 불뱀들이 물었더니 죽는 것과 함께 영적 원리들을 알려줘요. 자, 뭐냐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불평이라는 죄를 했을 때는 마치 불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불뱀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째는 붉은색이기 때문에, 둘째는 뱀이 물었을 때그 고통이 불타는 고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딱 그런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뱀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붉은 용, 이 붉은 뱀의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또 사탄이 결국은 그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로 죄가 마치 뱀의 독과 같은 그런 역할로 성경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마치 전갈처럼 사망에 쏘는 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어떤 전갈의 독이든 뱀의 독이든 독소처럼 표현이 돼요. 자, 독이 퍼지면 결국 그 사람은 서서히 죽는 거예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서서히 죽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 그게 온몸에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죄는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한 영역을 허락해주면요. 이 죄는 암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 중독을 시켜버리고 다른 부분까지 건드려서 결국 온몸에 퍼져서 죄는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죄를 소홀히 여기는 것부터 죄에게 패배하는 마인드인 거예요. 하나의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소해 보이는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부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잘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조그만한 죄라도 한 번이라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증오하시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 하나님의 원리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율법이 원래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못 지켰단 말이죠. 유일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죄가 많으니까 율법을 다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육신과 같은 모습. 영어로 likeness 거든요.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시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likeness라는 표현인데 like가 성경에서 자주 뭐뭐와 같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표현이에요. likeness는 그냥 모습이 아니라 뭐뭐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뭐와 비슷한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 뭐뭐와 같은 이렇게 하면 그냥 같은 하면은 진짜 이꼴인데 뭐뭐와 같은 하면은 사과와 같은 얼굴, 뭐 사과와 같은 내 얼굴 이런 것처럼 이꼴, 이 똑같다가 아니라 비슷한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likeness 없이 기존의 이제 성경들처럼 육신의 모습으로 보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육신에.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서 그 육체가 장사되어 있을 때 3일이 지나도 썩어짐을 보지 않았다라고 대합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요. 썩어져서. 그런데 예수님은 썩어짐을 보지 않았다. 왜? 육체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나큰 오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죄 있는 우리의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힘들고, 자야 되고, 그런 비슷한 것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나 죄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 있는 우리의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서 육신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원이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육신이 죽고 분리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고
영어로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기고 간주하라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라, 간주하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믿었을 때 능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막 여러분에게 욕심을 보내고 막 죄를 짓고 싶은 이런 신호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할때 죽었어, 넌. 나는 죽었어. 넌 내가 아니야. 죽었어. 속이지 마. 라고 했을 때 능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하는 세 사람의 음성에 더귀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육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이렇게 과거에 하셨던 일을 매일 실행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신 예수님이 한번 이루신 일을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일 이것을 그 순간순간마다 자주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현재에서도 늘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얘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목적이 그러죠?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죽으면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이제 어떤 도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모나게 생기면서 막대기 같은 거 달려서 툭툭툭 치는 도구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 특히 다리가 잠깐 공중에 잠깐 떠서 앉아 있을 때 여기 무릎 아래를 톡톡톡 건드리면 무릎이 착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응을 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 있다면 누가 옆에서 툭툭툭 건드리면 반응을 하겠죠. 옆에서 찌르면은 자는 척 하면 어떻게 해요? 찌르면 일어나죠.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는데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발로 쳤잖아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건드리면 반응을 해요. 그런데 죽으면 반응 안 해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들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죽었으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거는 옛사람인데 이건 죽었으니까. 진짜 내가 아니니까. 새 사람이 진짜라니까. 그런데 의로운 것에는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살아있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의에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민감해지고, 거기서는 더 민감해지면서 더잘 반응하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셨던 과거의 사실이 우리의 현재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죽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돼요. 아까 육신을 죽은 남편에 비유하셨다 그랬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육신이 괴롭히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1절.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현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산 자로 간주하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여겨라. 간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펄펄 살아서 반응하고 죄에게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실질적으로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자, 육신이 죽었는데도 계속 반응을 해버리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겠죠. 육신의 종노릇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뭐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들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몸에 어떤 육체에 잘못된 행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려면 바로 죽여야 돼요. 바로 죽여야 돼요. 넌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서 매일 죽노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살리라. 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매일 몸의 행실들을 성령을 통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일 육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패배한다. 그러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 겉에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모든 것이 죽습니다. 기쁨도 죽고, 열정도 죽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죽고, 이런 것들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조언 몇 가지를 이 성경에서 승리의 원리들을 알려주는 것몇 가지 조언들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수월하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왜?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고요. 그래서 정력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이 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죄, 육신은 이 계속 반목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을 제압하니까. 반대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 충만과 비교한단 말이죠. 술 취하는 것이 성령 충만과 반대 개념인데 대조가 할수 있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서로 양극단에 있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왜? 술이 취하면 내가 육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육신을 대적할 수 있다.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가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이 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성령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은 예전에 성령의 열매 하면서도 설명드렸죠. 내가 성령님 음성에 복종하면 돼요. 내가 성령님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복종하고 실행하고 내 몸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육신을 대적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내 몸을 계속해서 하나님 일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둘이 서로 반대 개념이죠. 자,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아까 노예주와 같다고 했죠. 여러분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수 없었던 거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는 우리가 그 육신과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셨고 새로운 새 사람인 영을 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대로만 하면 군림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살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군림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결국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입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을 악한 말을 하는데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악한 짓을 하는데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악한 것을 보는데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의 발을 악한 곳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있는 거예요. 안 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안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 지나면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지나면 굴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에게 안 내어주는 대신 하나님께는 내어주는 거예요. 의의 일들에는 내어주는 거예요.
내 눈을 성경을 보는데 주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는데 주고, 내가 말을 남을 험담하는 데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데 내어주고, 내 귀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내어주고, 어떤 세상적인 음악이나 육신적인 것에 듣는 거 내어주지 않고, 막 거짓에 내 귀를 내어주지 않고, 잘못된 험담에 내 귀를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에, 또 아름다운 것에, 좋은 간증들에 내 귀를 내어주고, 내 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발을 움직여서 가고,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내 발걸음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 승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을 믿음으로 간주하고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방법은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하면 성령님께 계속해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네 몸을 저기에 절대 주지 마. 죄에 주지 마. 육신에 주지 마. 너 몸을 나에게 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굉장히 유명한 장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헌신을 이 합당한 섬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라고 했어요.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희생제물은 뭐예요? 희생제물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살아있는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서 죽어서 바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내 팔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살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죽으면 어차피 하나님 못 섬겨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기회를 죽을 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로 드리려면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또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어떤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생각의 영역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전환을 하세요. 옛사람 자꾸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세요. 생각의 영역에서 바꾸고,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너뜨려서 승리를 쟁취해서 틈을 주지 않게 내 몸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내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부터 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서 살 것이냐? 신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사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몸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자, 아주 중요한데, 처음에 끊는 것이 가장 쉽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자, 보세요. 누가 유혹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욕, 자기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정욕을 계속 욕심을 부리면 그것을 쳐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기기울이게 되면 여기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도 유혹을 하지만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여기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 뒷부분, 예, 뒷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는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정욕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욕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고, 이 죄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욕이 잉태하면 어떻게 잉태되는 거예요? 육신이 정욕을 막 부릴 때 내가 품어버리면 잉태되는 겁니다. 육신이 뭔가 이렇게 신호를 줄때 그걸 붙잡아 버리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품어 버리면 안 돼요. 바로 잘라 버려야 되는데 잘 품고 있어요. 그러면 잉태된 거예요. 정욕이 딱 안착한 겁니다. 그 끔찍하게 생각해요.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잉태된 정욕은 마귀 같은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귀를 잉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욕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이 마귀를 임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커지죠. 계속해서 욕심은 커졌다가 결국은 죄를 낳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욕심을 당장 지금 눈앞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정욕은 한번 품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그 정욕이 커집니다. 점점 더 그것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빨리 안 잘라내면, 낙태를 빨리 안 시키면, 애초에 잉태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점점 더 커져서, 이 욕심이 커져서 해야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이것을 이루게 만들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죠. 그래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끊는 것이 가장 쉽다. 예수님처럼 마귀가 시험하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팍 바로 잘라버리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기를 바로 잘라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바로 딱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잘라야 돼요. 근데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할까 말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서 잉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잉태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제일 쉽지. 잉태가 되고 나서 낙태하는 건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잉태되고 나서 아이까지 나왔어요. 죄가 나왔어요. 그럼 죄가 더막 성장하고 막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잉태를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실질적인 성경적 조언은 뭐냐면요. 죄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브가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유혹을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브가 아담 없을 때 혼자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 혼자 가 있었냐고요. 죄 근처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라고 돼 있죠. 제일 좋은 건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말 안 좋은 문화들이 많죠. 술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막뭐 회식이다, 뭐 2차다, 3차다 이런 이유로 직장의 이유로 직장 끝나고 나서 술을 마시고 2차, 3차를 가고. 그런데 주변에 봤더니 막다 유흥가고 곳곳에서 막 유혹하고 이런데 유혹을 안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런 걸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피하고 그런 장소를 피하고 그런데 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겠죠.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정말 정결한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순수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남녀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둘만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둘만 있어요. 그러면 음행을 피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려면 밝은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오픈된 곳에서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하는 것이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를 제일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포디발 장군의 밑에서 일할 때그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매일 나랑 같이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엔 안 되니까 내 옆에 좀 누워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시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녀 계속 거절하니까 그녀가 그의 의복을 붙들어서 그를 잡으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이제는 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의복을 그녀의 손에 남겨두고 도망쳤으니 스스로 빠져나갔더라.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사람인 거예요. 용사, 뭐 도시를 점령하고 성을 점령하는 그런 용사보다 이런 것에 탁 거절하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더 멋진 용사인 거예요. 자,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것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의복을 붙잡으니까 의복마저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죠. 이렇게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음행을 절대 안 해야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그 전투, 영적 전쟁이니까 전투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난 반드시 뿌려친다. 나는 어떤 유혹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노 하겠다가 전투 의지로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 갔을 때할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실행만 안 했을 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막 나는 기회만 있으면은 음행을 하고 싶어.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런 비슷한 상황만 있으면 바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전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모든 모양까지도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예를 들면 제가 물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제가 술병에 물을 마실 필요는 없죠. 술잔에 물을 마실 필요는 없죠.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담배 대신 뭐 전자담배 뭐 갖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양 자체도 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됐죠? 제가 예를 들면 어디에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뭐 술집 앞에 가서 앉을 필요가 없고 그것을 뭐 어떤 클럽 같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춤을 추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겠죠. 근데 그 나이트클럽 가서 왜 춤을 춰야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모양이라도 다 멀리하라는 거죠. 애초에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2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은 해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느니라. 미리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미리 볼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것을 미리 다 기록해 놨어요. 모든 것에 답을 적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미리 숨기고.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계속 나아가다가 형벌을 받는 거죠. 자, 다음은 넘어졌을 때 최대한 빨리 일어나라.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은 일곱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이 각오해야 되는 것은 절대 사소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각오도 중요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바로 일어나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돼요. 쓰러졌을 때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아, 내가 이미 졌는데 해서 그냥 그거를 늘려버리면 안 돼요. 쓰러졌을 때 바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일어날수록 좋아요. 자백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빛을 주시거든요. 오, 나의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크게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졌을 때도 나는 일어나리라. 자, 원수는 비웃을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근데 마귀의 주특기는 여러분을 쓰러뜨리기만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쓰러뜨리고 나서 짓밟아서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쓰러졌을 때도 나는 일어나겠다.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크게 기뻐하지 마라. 내가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도 주께서 나에게 빛이 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잘 일어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은 결국 없어요. 아무리 달리기 선수도 연습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많이 져서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더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 길도 자신의 길도 버리고 자신의 생각도 버리고 죽게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도 베푸시고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 용서의 기반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수단을 만들어 놓으셨고 자백을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죄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더못 일어나게 할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갖 죄들 다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면목이 없어서 면목이 없는데 너무 배고파서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민을 가졌으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탕자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 죄 증거 하나님 아세요.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간다는 것은 핑계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 어차피 아세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가 미리 나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빨리 끌어안고 잘 왔다 이렇게 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극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막 쭈뼛쭈뼛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할 때에도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제일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려면 은혜 보좌 앞에 계속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 나가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심지어 너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수 있다. 더잘 섬기게 할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어야 돼요. 양심까지도 정확하게 정결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겨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피는 우리 양심 깨끗이 씻어지고 이더 이상 가책을 받을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잘 섬기면 돼요. 이제 일어서서.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분투하여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죄 저항은 하시겠죠. 또 분투하시기도 했겠죠. 그러나 왜 결국 죄에게 지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결코 원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걸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땀이 피가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원했던 건 선한 것이었어요. 선한 의도였고 선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상의 뜻과 관련해서 상치가 됐을 때도 이것을 놓고 영적 전쟁을 이것을 놓고 엄청난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세 번이나 한 시간씩 세 번이나 했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고뇌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죄를 짓느냐 마느냐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선한 것과 더 선한 것을 놓고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으며 죄는 선택의 옵션이 아니잖아요. 선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죄를 놓고는 왜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죄를 위해서 한 시간씩 세 번이나 이렇게 막피 흘리기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으려는 생각이 오면 바로 잘라낼 뿐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저항을 해 봤느냐? 그러면 우린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고 새 사람을 주셨고 육신을 분리시켜 주셨고 육신을 죽은 것으로 죽게 해 주셨고 그것도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 주셨고 모든 기반을 다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것을 믿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할 때도 피 흘리기까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